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세계 철학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한국 철학사상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저 유가사상, 보통 공맹사상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우리 한국 유학사를 표현할 때 마찬가지 어법으로 퇴율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퇴계와 율곡이겠죠. 그 두 분의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퇴계 이황 선생의 이 마음의 철학 이걸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은 율곡 이희 선생의 경세 사상에 대해서 좀 깊이 파들어가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개혁가로서의 삶을 일관했던 이희 선생입니다. 그의 사상은 뭐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삶의 세계로 오롯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율곡 이희 선생의 그 철학 세계에 들어가 보는 기회입니다. 충남대학교 철학과 황의동 교수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저서에 나오는 그 대목부터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자에게는 저마다 전공이 있다. 나도 굳이 전공을 말한다면 서슴없이 율곡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리글에 쓰신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율곡 철학이 내 생애 가장 중대한 철학적 과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의 그 어떤 계기도 있으실 테고 또 그만큼의 가치 부여도 있으실 겁니다. 먼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단서를 열어주시죠. 예, 율곡 선생의 경우에는 자기 시대를 고민하고 또 자기가 함께 살던 민생을 염려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개혁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게 사실 율곡의 경우에는 성리학과 경세학을 겸한 그런 그 실천적 지성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프닝을 하면서도요. 공맹사상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라고 어떤 상징적 두 존재로 말하듯이 우리 네. 우리 성리학도 퇴율 사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화합해서 만난 분들 아닙니까? 네. 네,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나 네. 그만큼 친숙하다는 얘긴데 두 분의 큰 어떤 학문적 자리가 무엇이고 네. 특히 두 분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퇴계 선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노력형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한 발 한 발 또 그야말로 신중하게 학문하는 자세가 정밀하고 또 율곡 선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총명했다, 천재형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두 분이 사실은 35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러나 두 분의 그 사상사적인 위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퇴계 선생의 경우에는 관심이 소위 그 도덕 철학에 있었다. 맞자면 그 윤리학이죠 일종의.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 도덕적인 국가. 그것이 아마 퇴계 선생의 염원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주리 철학이라고 그러죠. 예. 주리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율곡 선생의 경우에는 윤리도덕도 중요하지만 바로 삶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정치경제라든지 이런 경세의 문제, 바로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했던 분이 바로 율곡 선생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퇴계 선생은 역시 영남 유학의 대표적인 유학자가 되고 또 율곡 선생은 이제 기호 유학의 소위 조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네.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넓게 말씀해 주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학문적 함축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퇴계 주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또 많겠고 하나하나 뭐 들어가겠는데 일단 뭐좀 신변적인 궁금증 이런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만난 적이 있더군요. 기록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50대 시절이고 일곡은 이제 막 신예로서 23인가 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그렇습니다. 정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율곡 선생이 이제 23살 때 경상도 안동이죠. 예안 안동으로 퇴계 선생님 댁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제 나이가 율곡 선생은 23살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철학과 학생이죠. 그런 그러고 수준. 이제 퇴계 선생은 58세니까 당대 아주 원로 철학자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율곡 선생이 가 방문해서 또 인사드리고 그러고 그래서 이틀 저녁을 묵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의 당부의 말씀, 가르침도 듣고 그랬죠. 그러고 왔는데 이제 그 후에 퇴계 선생이 당신의 제자인 그 월천 조목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한양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다녀갔는데 후생이 가외라는 그 노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후배가 가히 두렵도다. 그런 그 공자의 말씀이 헛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야말로 이제 역시 퇴계 선생님 눈에도 알아보는군요, 그러니까. 총명한 율곡이 보였던 모양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한 다섯 번 정도 서신 왕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늘 퇴계 선생님은 율곡 선생님을 향해서 총명한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대야 유력한 여러 학자나 뭐또 관직을 가진 분들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이에요. 후세 이제 역사 속에 자리매김되면서 이렇게 중요한 두 존재가 되는데 당사자들이야 뭐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알아봤다는 사실이 일단 뭔가 이 별들의 탁 마주침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군요. 율곡을 따라다니는 게그 유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에 이제 출가 생활을 했다. 한 1년 남짓이니까 긴 생활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쉽지 그렇죠.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요소고 아마 후대에 두고두고 이게 말거리가 됐던 모양인데요. 이두 가지 생애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후대 그 당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렇습니다. 율곡 선생이 이제 1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물론 신사임당은 율곡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이자 또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치르고 그때 아마 율곡 선생이 굉장히 그 정신적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당시 율곡 선생은 어쨌든 정신적 그 방황 속에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거의 1년 동안 불교에 침잠합니다. 스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책도 읽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유가로 돌아오지요. 다만 나중에 이제 후에 조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순정한 그 유교학자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소위 이제 이단을 불교가 그렇죠. 이단이죠. 억불에 시달리죠. 이단에 이제 오염됐다. 순정한 유학자가 아니다. 그런 그 비난을 많이 할때 율곡 선생이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처럼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것이고 나처럼 불교에 오염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런 당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율곡전서 이 글을 보면 율곡은 자기 사상을 얘기하면서 불교의 말씀이라도 좋은 것이 있는 것은 또 인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를 나름대로 수용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율곡이 뭐 이단에 오염됐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학문적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것은 율곡의 장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조나 정통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애호하는 이게 원리주의적 풍토가 네. 참 뿌리가 깊네요. 그렇습니다. 조선주에도 그랬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가로서 또는 관직으로서 율곡선에는 어떤 정도까지 위치를 가졌었습니까? 율곡선생은 뭐 관직으로서는 제가 볼 때 소위 삼정성을 못 해봤지요. 네. 예, 요즘 말하면 장관 정도. 장관. 예, 관직으로 말하면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외 관직을 두루 다 하셨지요. 태계 선생의 경우에는 거의 뭐 43살 이후부터는 벼슬이 뭐 계속 와도 사양하셨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제자들 가르치고 시를 읽고 글 쓰고 이 생각하셨죠. 근데 율곡 선생은 좀 다릅니다. 기질이.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은 육체적으로는 타고난 그 기질이 참 병약하게 타고났지만 그러나 그 의식은 강했고 또 당신이 살던 그 시대에 대한 우한의식이 대단히 투철했습니다. 또 당신 스스로 그러한 그 개혁의 아이디어라든지 경세에 소위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현실에 투신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이었군요. 그렇죠. 그 점은 뭐 태교 선생님하고 대조적이지요. 황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율곡의 경세 사상의 핵심이 뭐냐 이거 짚어내신 게 네. 아예 용화된 거더군요. 이기지 묘, 네네. 이와 기가 지 묘다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상식 언어로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풀어서 예. 예. 어째서 율곡의 경세 사상의 핵심이 이기지 묘인가 그 점은 좀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율곡학은 크게 보면 하나는 성리학이고 하나는 경세학입니다. 예. 율곡의 경우에는 양쪽 면을 다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네. 그럼 이기지미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은 사실 이제 저는 율곡 철학의 핵심이 화두가 이기지미에 있다고 봐요. 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치지요. 이치.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실현되어지는 재료. 또 이치를 담고 있는 그 외형이지 외형 형식 예. 그렇다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리와기가 함께 있어야 되죠. 따로 있어서는 하나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지요. 네. 그렇다고 할 때 그 리와기의 균형, 리와기의 오묘한 조화 이것이 율곡철학의 화두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이기지면은 결국은 리학으로서의 성리학과 기학으로서의 경세학 이 두 측면이 조화되는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런 점에서 율곡의 경우에는 성리학과 실학 양 측면이 조화되는 그러한 그 학문 체계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단 이기지묘를 이와 기의 세계가 잘 조화를 이룬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이해를 네. 해도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몇 가지 용어의 세계를 좀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율곡의 경세사상의 주요 개념이 이제 무실 개념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기지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실 그 개념이라는 것부터 네. 좀 출발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무실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힘쓸 무자하고 열매 실자입니다. 무실 역행해서 예. 실학 개념에서도 나오는 특히 이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 예. 같은 경우 근대 그 무실 역행을 그분이 또 강조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실을 힘쓴다, 실을 추구하는 거죠. 문제는 그 실이 문제입니다. 실을 우리가 참실이라고도 하고 열매실이라고도 하는데 네. 결국은 그 실의 내용이 하나는 도덕적인 실의 의미가 있고 도덕적인 실 그것은 바로 진실하다는 거죠. 참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매실입니다. 열매실은 실질적으로 드러난 그 결과죠.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이 존재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윤리와 경제가 하나 되는 그런 경제. 그래서 그 실이라고 할 때 벌써 이미 거짓이면은 참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즉 예. 윤리와 경제가 하나 된다 하는 네. 그 관점을 쓴다면
그런데 공리 사상하고도 맥이 닿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율곡 전서 중 한마음이 진실하지 아니하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니 어디에 가서 행할 수 있으며 한마음이 진실로 참이라면 만사가 모두 참이니 무엇을 해서 이루지 못할 것인가. 그러므로 주자는 성은 성인의 근본이라 말하였다. 사람이 실심이 없으면 천리에 어긋난다. 어버이가 있는 자가 마땅히 효도를 알지 못함이 없으나 효자는 드물고 형이 있는 자 마땅히 공경함을 알지 못함이 없으나 공경하는 자는 적으며 폈을 자리에 있는 자로 염결과 의리를 말하면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염결하거나 의롭지 못하며 백성들에게 임하는 자로서 백성을 기르고 가르칠 것을 말하면서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백성을 기르거나 가르치지도 않는다. 예, 이 옛 전적들을 우리가 접할 때 그 용어의 이제 해독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게 이제 성실, 우리가 얘기 보통 성실하다 할 때 그 성의 성, 실은 그것도 구분해서 실심 뭐 이렇게 네.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상 언어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 성과 실심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실천적인 태도와 맥을 닿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말이죠. 율곡사상의 네. 그 핵심이 바로 그 실천성이라는 거죠. 네.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역시 실심이죠. 진실한 마음. 네. 이게 인간의 진실한 주체의 확립이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천성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실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공리공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율곡 선생은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실천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례 허식이 아니라 또 거칠이가 아니라 명분이 아니라 실용입니다.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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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말하면 경제성이죠. 그래서 진실성, 실천성, 실용성.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율곡의 실의 개념을. 이게 다 뭐 정말 이 당대 조선조는 네. 말할 것도 없고 필요한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율곡의 글 중에 나오는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금일 조정에 부족한 것은 실이지 말이 아니다. 말은 비록 많으나 효과는 아주 적다. 왕도의 실행은 실공에 있고 언어에 있지 않다. 지금 황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그냥 율곡 글 속에 네. 다 담겨 있는 거군요. 이분은 좀 모호하고 공허하고 관념론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네,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 황 교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율곡 사상이 갖고 있는 어떤 실천 의식, 실천의 의지 그런 태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께 진언을 할 때 상소를 올릴 때도 날카로운 비판이며 뭐 따끔한 말들, 좀 하기 어려운 말들 이게 뭐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중 하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간곡한 그 말씀입니다. 율곡 전서 중 김의원도 신이 아는 사람이고 신의겸도 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됨을 논한다면 모두 쓸만한 사람이요. 그 과실을 말한다면 둘 다 잘못되었다 하겠습니다. 만일 한 사람은 군자요, 한 사람은 소인이라 한다면 신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붕당의 이론이야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오직 그들이 군자인가 소인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군자라면 곧 1,000명이나 100명이 붕당을 이룬다 하더라도 많을수록 더욱 좋지만, 진실로 소인이라면 곧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물며 붕당을 이루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임금께 올린 상소문을 우리가 이제 예. 화면을 통해 접해봤는데요. 예. 당대 현실이 안고 있는 현재 여러 문제들과 부닥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글에 등장하지만 이 붕당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네. 심각하다. 근데 이 붕당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큰 논쟁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옛날 그 어떤 식민사관일 때는 이제 붕당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네. 이렇게 배웠다가, 그래서 붕당이 조선조를 다 이제 망하겠다 했는데,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뭐 정치적 파벌은 불가피한 거 아니겠나 이런 여러 네.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당파 싸움에 대해서 율곡 선생이 보였던 태도며 네. 말이며 이런 것들이요. 그 율곡 선생의 이제 그 당시 율곡 선생 시대는 소위 동서 분쟁이 아주 본격화된 때는 아니죠. 조짐이 싹 트던 초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심의겸과 김효원의 그 2조 전랑직을 둘러싼 이제 그런 그 붕당의 조짐이 생기자 율곡 선생 자신도 굉장히 우려를 했죠. 그래서 그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속에도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그 율곡의 지론을 우리가 양시 양비론이라고 그래요. 네. 예, 둘 다 옳은 점도 있고 둘 다 그런 점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자냐 소인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척도가. 누가 군자냐 소인이냐. 예. 그래서 이를테면 군자의 당이라고 한다면 100명, 1,000명이 붕당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소인이 결탁을 한다면 이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막아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붕당의 그 척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율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죠. 아마 오늘날도 이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예,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학 공부하면 당파성이라는 거는 뭐 네. 배제할 수 없는 당연한 어떤 이념성이기도 한데, 그것이 사적 이익과 결합된 야합의 네. 형태를 띌 때는 그건 율곡 선생의 질타에 맞지 않는 정말 그렇죠. 소인배들의 연대 뭐 네. 이런 것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 율곡 선생이 후대에 남긴 글들을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그의 관심사 그리고 그가 연구하고 고민한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당시야 관료와 학자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도 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뭐 교육 문제면 교육 문제, 뭐 농사 짓는 건 농사 짓는 거, 경학, 뭐 경제 문제, 뭐 온 네. 분야에 걸쳐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 표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율곡 공부를 하면 느끼는 것이 예, 정말 율곡은 박학했고 네. 요즘으로 막 생각하면 율곡은 아마 이 국가 경영의 그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했던 분이 아니냐, 소위 정책적 대안이 네. 아주 풍부했던 분 아니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율곡의 그 경세학의 범위는 지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법제, 윤리, 또 국방, 뭐 거론 안 한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율곡의 그 경세 사상이 사실은 그 조선 후기에 실학에 상당히 영향을 줬지 않느냐.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반개 유영원의 그 반개수록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반개수록에 인용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한국 사람의 문헌으로서 개인적인 문헌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 율곡 선생의 그 경세 사상입니다. 예. 이미 천관호 선생이 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게 바로 10만 양병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 율곡 선생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10만 양병을 했다면 정말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곧장 그거는 뭐 막히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후 배경을 좀 알려주시죠.
그게 이제 10만장병설이 나왔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입니다. 이게 1583년 그 경연 석상에서 어느 날 있었던 일이죠. 거기서 이제 율곡 선생이 임금 모시고 이제 여러 경연관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율곡 선생이 지금 우리가 오히려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율곡 선생이 동아시아 정세를 간파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중국 쪽에도 변화,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고 이제 청나라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 후금이죠, 후금.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한 100여 년의 전국시대가 끝나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는 그러한 그 국제 정세를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율곡 나름대로는 위기를 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이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성에 2만, 팔도에 각 1만씩 해서 10만 양병을 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도 이제 반박을 했어요. 지금 이 평화로스러운 시대에 무슨 군사 양성이냐.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자초한다. 그게 거기서 대부분이 동감을 해가지고 율곡 선생은 아주 무안을 당했어요. 그리고 밖에 이제 나와서 율곡 선생이 서해 유성룡 선생님한테 그런 일을 했죠. 다른 분들이야 잘 모르지만 당신만은 그래도 알것 같은 사람이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하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결국 1592년에 임진왜란이 현실로 닥쳤고 그때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이 탄복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유성룡만 해도 지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당대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근데도 그런 판단이 잘안든 거군요. 예. 조선조 전체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어떤 국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예견을 하고 구체적인 정황들을 좀 알아보고 이런 기능이 참 약했던 정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율곡 전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거리낌 없이 문호를 활짝 여셔 위로는 조정 신하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안으로는 서울로부터 밖으로는 먼 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각 시국에 폐단을 올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의견을 공유하자. 언론이 그렇게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시점에서 유추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 본격적인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주어진 건 아마 우리가 올림픽 이후 아닌가, 저렇게 생각되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율곡 선생이 이미 그 시대에 올로개방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귀를 활짝 열자는 거죠. 율곡 선생 이런 얘기를 하죠. 올로가 열리느냐 막히느냐 이것이 국가의 흥망에 관계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올로의 범위도 조정의 신하로부터 저 시골에 꼴베고 김매는 농부들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서울 장안에서부터 저 시골 구석, 저 변방 시골까지 누구든지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 된다.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개혁론인데, 자,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개혁의 대안이 방법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얻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비록 그 백성들이 한 말이 조리가 없고 꺼리낌이 없어요.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걸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참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그 근대의식의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언론의 개방성, 또 아까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제에서 이로움, 이가 의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태도, 이것도 분명히 근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고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근대적 어떤 발상을 지니고 있는 선각적 지식인이다 이렇게 평해도 무방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직도 한숨이 끊이질 않아요. 나라와 민생에 대한 걱정이 아직도 내 안에 들끓고 있습니다. 반듯한 나라를 간절히 염원한 선생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선생의 저서 만원 봉사에 나타난 수많은 상소문에는 선생의 애국심이 절절하게 읽혀집니다. 숱한 상소문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도 못 가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뜬 게 내 나이 49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침상에 누워서도 나라 걱정뿐이었습니다. 죽기 사흘 전에도 난 나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붓조차 잡을 수 없는 몸이어서 아우에게 구슬을 하도록 했죠. 그게 제가 마지막 전한 제 나라에 대한 우환이었습니다. 네, 그 뜨거운 충정이 더욱 애달게 느껴지는 건 선생의 열린 생각이었습니다. 성리학자이면서 실학을 했고 윤리적 가치를 설하면서도 부국항병과 민생의 삶을 주장했습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경세재민의 정신이 없다면 학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쇠락을 막지 못했던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율곡 선생님, 전 선생님의 삶과 글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의 화엄사상, 도가의 우주와 자연과의 합일사상, 그런 것들이 녹아있다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통큰 사상은 다른 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유학자 중에서 저만큼 불교 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제 출가 이유지요. 혹 10살 때 쓴 글을 기억하시는지요? 경포대를 놓고 이런 글을 쓰셨어요. 죽고 사는 것도 분별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오래고 빠름을 구분하랴. 마음을 텅 비워 사물에 응하고 일에 부딪히는 대로 합당하게 하면 정신이 이지러지지 않아 안을 지킬 터인데 뜻이 어찌 흔들려 밖으로 달리겠는가? 제 어릴 적 글이지요. 제 마음을 다스리는 방책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생각이 바르게 되고 세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고 제 비책을 상소문에 쓴 것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비난하기도 했지요. 무엇인가를 바꾸는 일은 늘 벽에 가로막히게 되나 봅니다. 그래도 선생의 사상은 지금 벽 하나하나를 허물며 우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선생의 면모와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은 연구로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요. 빚이 있다면 제 빚이 더 큽니다. 절 잘 읽고 저의 마음과 생각 속 근원을 밝혀 세상에 알려줘 제가 고맙지요.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상소문에 깊이 베인 한숨은 이제 거두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걸 황 교수가 더 잘 알겠지요. 날 잘 알잖습니까? 한숨 소리가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 땅이 대동세계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네, 두 분 대화 중에 말이에요. 네. 일곱 선생이 주위에 비방을 당하는군요.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개혁을 뭐 대통령서부터 누구라도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개혁 추구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일 수도 있었던 거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수구 세력들이 있죠. 네. 네, 개혁을 싫어하죠. 율곡 선생님 더 나가서 개혁의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네. 그 율곡 선생의 글을 보면은 율곡 선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그 논리는 뭐냐. 그건 소위 변통의 논리입니다. 법이나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법도 오래되면 폐단이 생긴다. 폐단이 생기면 그 폐단이 백성에게 해가 돌아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율곡 선생은 개혁의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하는 주체가 우선 모범이 돼야 된다. 도덕적으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너무 서두르면 화란에 혼란에 빌미를 줄 수 있고 너무 느슨하면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 결국 개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 개혁을 얘기합니다. 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신보다 선배였던 그 정암 조광조 선생이 그때 이제 그 중종인군과 함께 개혁을 개혁 정치를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결국은 훈구파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그러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주체의 정당성 문제, 네. 또 개혁의 타이밍, 이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율곡 선생이 몇백 년 후에 현실 정치인들한테 충고를 한 거네요. 예. 앞선 세대의 어떤 철학자든 정치가든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 당대에 무엇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의미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꼭 드리게 됩니다. 네. 예, 일생을 이제 율곡 선생에게 그 연구의 테마로서 그분을 연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시고 계시니까요. 오늘날의 율곡 사상이 갖는 의미, 우리가 네. 계승해야 될 요소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율곡 선생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첫째는 그 조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화는 이기지묘라는 말로 표현됐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등도 그러니까 노사 갈등이라든지 또 이념적 갈등이라든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율곡 선생은 상보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마주 서 있는 상대 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의 차이 이것이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는 논리. 예. 예. 그래서 율곡의 말씀 중에 네가 없으면 기가 없고 기가 없으면 네가 없다. 네 없는 기도 없고 기 없는 네도 없다. 그래서 항상 이기의 균형과 조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상부적으로 보는 시각, 그것이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요즘도 상생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현실에서는 그게 워낙 어려운 과제가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율곡 선생의 애국심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평생 변함없었다. 물론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그런 우한의식은 되게 보편적인 것이지만은 특히 율곡 선생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그 상소문을 읽어보면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율곡 선생의 상소문에. 그 상소문은 단순한 그 안부 정도가 아니라 임금의 인사 정도가 아니라 당신에게 기회만 되면 임금에게
오늘의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뭐고 또 처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진단과 처방을 함께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임금으로 하여금 국가의 폐단을 고치고 또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그런 그 우궁충정이 간절했다. 그 상소문 말미에는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대로 가다가는 10년도 못 가서 나라 망합니다. 네. 정말 예언 아닌 예언이지요. 임금으로선 참 불쾌했겠네요. 그런 상소문을 그렇죠. 받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 말씀이 틀렸다면 제가 전하를 속인 죄로 죽여주십시오. 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지식인 얘기하지만은 정말 실천적인 지성이었었다.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충남대학교 철학과 황의동 교수와 율곡 이희 선생의 생애와 그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황 선생님, 네. 어떤 대목을 읽으면 좋을까요? 지금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 1, 2권, 황의동 네. 선생님의 저서도 있고 그런데 네. 어쩌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율곡 선생의 말씀이요. 말씀 그 자체일 예. 수 있겠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율곡 선생님의 그 경목요결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글이 있습니다. 율곡 선생이 그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유아 교과서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아주 널리 서당에서 쓰인 사용된 그런 그 책이지요. 그래서 그 책의 서문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른바 학문이란 것은 이상하거나 별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롭고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충성하고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고 형제간에는 우애롭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간에는 신의를 두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 그 일에 따라 각기 그 마땅하게 할 뿐이요. 오묘한 것을 마음에 두거나 기이한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학문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막히고 식견이 좁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글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여 마땅히 향할 길을 밝힌 연후에야 조예가 올바르고 실천의 중도를 얻게 된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에 있는 줄을 모르고 망령되게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까닭에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고 자기는 자포자기한다. 이 어찌 불쌍한 일이 아니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경목요결. 네. 당시 조선 저 전국의 서당에서 이 율곡 선생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이렇게 익혔단 말인가요? 네. 이렇게 그 가르침을 주는 또 근엄한 선생님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요. 학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황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새삼 느꼈던 율곡이라는 존재 두 면모는 첫째는 아무래도 그 실천하는 지식인의 태도를 네. 끊임없이 보였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뭐 실학의 원점으로까지 얘기될 만큼의 어떤 근대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율곡의 그런 면모를 좀 제대로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율곡해왔던 예,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예. 오늘 시간이 저한테는 참 유익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율곡 선생님의 그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율곡 선생의 그 투철한 역사의식 같아요. 네. 율곡 선생은 16세기를 소위 그 경장기라고 했어요. 경장기. 경장기. 예, 우리 갑오경장할 때 경장이죠. 아, 바꾸는 세상. 예, 요즘 말하면 개혁의 시기다. 개혁 시기다. 개혁해야 될 시기다. 예.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당시를 뭘로 진단하냐면 없을 무자, 없을 무자 열매실자, 무실, 실이 없는 세상이다. 예. 그 당시 현실이 실이 없는 세상이다. 소위 진실성도 결여되어 있고 실천성도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위 알맹이보다는 껍데기, 허례허식에
허장성세에 들떠 있는 바로 그런 현실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제 힘쓸 무자 무실로 바꾸자는 거예요. 없을 무자 무실에서 예. 힘쓸 무자 무실로 바꿔가야 된다. 무실에서 무실로.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율곡 선생은 소위 그 임금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상지, 예, 상지 위상자, 지자는 지혜지자입니다. 네. 상지. 이거는 뭐냐면 위난을 위태로움을 국가의 위태로움을 미리 알고 사전에 대비하는 임금. 그건 상지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위태로움을 알고서 대비하는 자는 중지요 가운데 중자. 근데 위태로움을 보고서도 대비하지 않는 자는 뭐냐? 이건 하지다. 하지. 네, 하지. 그래서 이제 선조를 향해서 율곡 선생은 적어도 중지는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기회만 있으면 개혁을 외치고 또 당신이 임금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말과 글로써 그야말로 개혁의 그런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임금을 향해서 충원을 하고 간언을 한 그런 그 위대한 지성인이었다. 참 실천적인 지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야말로 화폐 속의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녹아서 함께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드는 일. 네. 황회동 교수께서 그 역할을 자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